따라와. 야, 여기 저기도 박수 장난이다. 오, 씨, 야. 알지? 저기 앞에도 지금 쫙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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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 가? 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된다고. 야, 허니 씨, 근데 제대로 가는 거 맞지, 지금? 언니, 확실하지? 근데 어? 확실히 진짜 언니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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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케이블링이 20팀이 앞에 있는데? 20팀이 있는 게 뭐겠어? 그만큼 핫하다는 거지. 근데 알겠는데 여기가 확실하냐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또 헛다리 짚지 말고. 이 눈가리로 봐. 그니까 봐 지는데 여기가 확실한 곳이 맞는 거 같은데? 일단 기다릴까? 맞다니까요. 야 빨리 지금 빨리 그냥 대기 타는 게 난 준비할게. 여기 잠깐 여기 놓을까? 어. 근데 일단은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야, 잘생긴 남자. 봐봐. 아니, 앞에만 슬쩍 봐봐. 완전 잘생기지 않았어? 내가 볼게. 야, 춤추면 봐. 우리는 관심없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춤추는 거밖에 관심 없어. 근데 꼭 길바닥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누가 남자 만나러 왔냐, 춤추라지. 야, 근데 원래 한참 거리에서 이렇게 춤추지. 야, 이게 광안리야, 이게 광안리야. 아니, 이걸 왜 여기서. 아니,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야, 기다릴 때도 남자들이 우리를 보겠거든. 아이씨. 언니 앞머리 딱 쪘는데요? 어 진짜? 아니야 이거 스타일링이야. 뉴질 쌈이야. 쌈이야 이렇게. 야 가자! 아,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돌아보자. 가자. 잠깐만 여기 괜찮은데? 핫한데? 야 여기 저기 지금 핫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야야야 여기 어때? 뭔데? 여기 어때? 뭐? 여기 지금 여기 핫한데? 핫한데 맞아? 아니 끝난 데 맞아? 너 가봤어? 끝난 데 가봤어? 핫한데 맞아? 괜찮아? 핫한데 맞아? 여기 어디야? 뭐 하는 덴데? 너도 몰라? 부산 사람이야. 하나도 모르네. 아니 기다려봐. 내가 검색해볼게. 아니 누나 여기 모르세요? 모르지. 야야야 부산 잘 모르세요? 야 잠시만 잠시만 나 오빠 전화 왔어. 언니 근데 확실히 저기나 어, 남자 여기 남자 두 명 검 진짜 완전 조명부터가 조명 야야야야야 좋댔다 좋댔다. 야 여기 갈래 아니면 하나 아는 데 있거든? 어디? 요트 타러 갈래? 뭐 요트야 지금 여기 지금 남정네들 지금 수선 빡빡 여기 안에 모여있다니까는 헌팅해야지. 언니야 내가 요거트는 먹어봤어. 너 요트는 타본 적이 없대. 너는 요트라고 들어봤니? 잠깐 사투리가 이게 뭐야? 요트라고 들어봤니? 이게 뭔 사투리야? 지금 요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남자들 다 모여있다니까 빨리 가게. 아니 거길 가도 남자가 있다니까? 잠깐만 언니 바로 언니 언니 요트 타러 가자. 저기 뭐야? 언니 생각을 해봐. 머리를 좀 쓰란 말이야. 여기 가면 뭐 헌팅 하겠지. 그래! 요트를 타지? 야경도 싹 보면서 거기서도 남자 만나고 그리고 뭔가 야경을 보면서 뭔가 감성에 젖어서 썸 탈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트를 타면 타이타닉 포즈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잠깐만 상상을 해볼게. 자 요트에 딱 탔어. 샴페인도 한잔 마시면서 남자를 딱 봤는데 눈이 딱 통해가지고 내가 남의 집 남자를 번! 아 언니 잠깐만. 너네 뭐하냐? 어 잠깐만. 아니 타이타닉 이렇게 해야지. 아 맞아 잠깐만. 이렇게 해다가 너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와쿠베리 딱 확인했는데 괜찮아가지고 오케이 좋았다 유. 아씨. 아니 이렇게 번져나. 야 너 73kg냐? 야 몸무게 공개하지 마. 야 73kg냐? 야 몸무게 공개하지 말라고 지원이. 어 지금 누나 때문에 공개된 거 같아. 언니 언니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어. 어 근데 나 땀이 났는데 잠깐만 지원아 너 살쪘냐? 어머 씨발 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야. 근데 이거 뭐 입으신 거예요? 야, 이거 아빠 나시. 야, 너 메리아스 입었냐? 아빠 메리아스. 가운 나시 아니고 아빠 나시다. 언니야, 어차피 안 뺏기면 모린다. 야야, 근데 괜찮아. 괜찮아, 봐봐. 여기 갈 거면은 여기 가도 상관없어. 요트 안 타도 돼. 언니, 우리가 살면서 언제 요트를 타겠어? 잠깐만, 여기 안에서도 근데 잠깐만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 같은데. 네가 타이타닉 얘기하니까 또 내가 번쩍 들려. 근데 봐봐, 여기는 매주 클럽 가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요트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들어보니 헨리 말이 맞는 것 같어. 근데 요트 비싼 겁니까? 우리 돈 내야 합니까? 사촌 오빠 있어. 뭐야? 야 잠깐 허민 좀 부탁하니까. 그러면 아유 허민 아! 야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야 그럼 바로 타자. 야 요트 바로 탈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치워까지 가죠. 치워야 넌 안 돼. 야 어, 왜요 왜요? 넌 돈 내야 돼. 야 치워한테 그렇게 왜 가? 와인값 주시면은 와인값에서 까줄게. 그러면 내가 1500원씩 주는데 더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한꺼번에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500원씩 줘요? 언제 갚으시려고? 신살 돼요 그럼.
새끼야 돈이 있으면 내가 주지.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아니, 아 놀러가는 거 맞네. 알겠다. 야 요트 타러 가자. 야 요트 타러 갈 때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겠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언니 빨리 일단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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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야 진짜 이거 꿈 아니지?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야 나 태어나 나 진짜 요트 나 지금 처음 타본다고. 잠깐 이거 꿈 아니지? 나 꼬집어서 언니. 부러워해야지 나한테. 어 헐미친 최고 헐미친 좋았다. 나 헐미친 거 언니 꿈. 야 근데 왜 이거를 요트 말을 안 했었냐? 언니 언니는 부자 아니야? 너무 좋아 나.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 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오늘은 해야 될 거 맞아 맞아 마음껏 해. 나 진짜 그림 같아 미쳤다. 잠깐만 야 파티 아니야? 망원경 없어? 치우야 망원경 없어? 망원경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지금 꼬실 사람들 많다. 진짜 와보냐? 진짜 개부럽다. 뽀뽀했어 뽀뽀했어. 나도 뽀뽀할래. 언니 솔직히 여기서 남자 만나면 어떤 남자라도 진짜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야 당연하지. 난 지금 아무 남자나 붙잡고 뭐라도 하고 싶어. 남자만 지나가면 남자야. 아까 제일 여기 위에서는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오 너무 좋겠다. 야 이미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뭘 더 사랑이 이루어져. 너네는 그냥 너네끼리나 사랑하세요. 풍신. 오, 풍신이란 소리도 너무 아름다워. 여기 위에서 풍신 소리가. 날 싫어, 날 싫어, 날 싫어. 어머, 다리 봐. 다리. 야, 약간 몸이 저절로 약간 된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칠면조 다리 아니야? 야, 왜 이렇게 길냐? 다 같이 찍어야 돼. 어, 여기는 사진 못 찍을 것 같은데. 언니 웃어. 나 좋아할 것 같아. 대머리 찍어야 돼. 언니가 이쪽에서 들어줘. 빨리. 아니 나 찍고 토해. 찍고 토해. 왜 두 분 왜 이거 공감 못 해줘? 찍고 토해. 힘들었는데. 야 찍고 토해. 야 언니 찍고 토해. 찍고 토해. 건져야 돼. 야 찍고. 와 다 커플들 서로 사진 찍어. 자기야 내가 찍어줄게. 아 오빠 나 사진 찍어줘. 자기야 내가 찍어줄게. 부러워 스토할 것 같아. 자기야 조심해. 나 좀 토할 것 같은데. 시끄러기는. 쟤네 화장실 있나? 언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사진 찍을 텐데. 그리고 여기 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와. 알았어 먹을게. 야 풀프 잔다 풀프지. 어머 어, 미쳤는데 괜찮다. 언니 반지 좀. 됐다 꽃 쫙 깔아가지고 바꾸면 안 돼. 언니 난 솔직히 너무 로맨틱해. 난 저 상황에서 모르는 남자가 했어도 난 처음 받아줬을 거야. 야 나는 설장이랑도 난 바로 받아줘. 난 어머 저런 거 얼마나 하냐? 예? 돈이 얼마일까? 저도 모르죠. 낭만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야,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포즈에 마음이 담겨있는 거지 그 뭐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 아니 돈이 있어야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옷을 자기가 똑같이 보여. 그것도 다 돈이야. 행복하세요. 야 진짜 저도 곧 따라갈게요. 저희도요. 너네 못 가잖아. 먼저 먹어. 먹어. 야 근데 나는 나 이런 거 꿈꿔. 바다 위에서 나는 약간 이렇게 인어공주 패션으로 난 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특이하네. 나와가지고 약간 그러면서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특이하긴 하다. 프라이빗하게 요트에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 예전에 영화에서 봤는데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하더라고. 나 버킷리스트. 야 근데 진짜 환장하겠다. 왜냐면은 아무도 없는 거 취향. 그리고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데 그 재미. 그리고 바람도 살살 불면서 살곁에 진짜 키스한 거 봐봐. 와 야 근데 키스하는 건 저기 멀리서도 보인다. 언니 몽골 사람이야 언니? 언니 오늘 우리 이 배를 낭만이란 배라고 진짜 너무 좋다. 낭만이란 배를 나리나
아니야 아니야. 저들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도 곧 저기에서 할 텐데. 맞아. 자, 마음껏 하세요. 다 하세요. 저는 여기도 즐기세요. 저도 왜냐면 다음 주에 남자친구랑 올 거예요. 괜찮아요? 해요 해요. 모게 하셔도 돼요. 예, 네, 하세요. 임봉아 출동! 임봉아 빨리 해. 임봉아 가로로 가로로. 아 진짜 지울게요. 지윤 누나 머리통이 폭죽을 다 가리는데요? 머리통이 기분이 쓰려. 이게 뭐야? 너무 수치스러운데? 아니 지윤아 이게 맞아? 친구들도 오고. 근데 왜 우리 꼬이만 왜 다 커플끼리 앉아 모두가 다 커플이야 지금 밖에. 보통 이런 건 커플이 타기는 타잖아요. 친구 셋이 뭘 탈 경우가 있죠. 사랑하니까. 지우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지금 충분히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지 좋은데 우리 놀리잖아. 지우야 언제 들어가냐. 죽을 것 같다. 오빠 들어가자 이제. 유찬이 오빠야 들어가자. 진짜로 멀미나. 어? 두 분 누구세요? 우와 좋은 거 보니까 진짜 눈물 나오시나 봐요. 아 존나 억울하다 씨. 아 왜 우리만 우리 이렇게 저거 보고 있는 거 맞냐고. 난 터널 것 같아서 눈물이 나. 아니냐? 팬티야 뭐야? 너무 예쁜 것 같아. 지유야 너는 키가 작아서 되게 짧아 보인다. 나보다 다리 길게? 나 예쁘게 해야지. 안 예쁘다니까? 아니 안 예쁘다고. 안 예쁘다니까? 예쁘다 언니. 예뻐 예뻐. 안 예뻐. 예쁘다 언니. 안 예쁜데 왜 자꾸 예쁘다고 하는 거야? 안 예뻐. 언니 공주 같다. 언니 위에서 찍어야 돼. 야 포즈가 왜 저래? 아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예쁘지? 야 얘네들 특이 뭔 줄 알아? 자기들이 사진 찍어줄 때는 언니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자기 사진 보잖아? 존나 별로라고 얘기한다? 실망스러워. 야 왜 이렇게 이게 정말하게 왜 안으로 들어가 있어? 저거 뭔 줄 알아? 살쪄서 말려 올라가서 그런 거야. 살쪄가지고 속바지가 말려 올라간 거라고. 빨리 와. 다 내려와. 왜 화났어? 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여기 배에 있었던 커플들 다 같이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무조건 남자를 만나서 우리도 짝을 지어서 가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언니 나는 여기 지금 광안리 지금 부산에 온 이상 나는 오늘 부산 남자랑 말 섞어 봐야겠어 지금. 진짜 토하러 가야 돼. 야, 그 토를 언니, 하더라도 헌팅 되고 나서 해. 토할 시간에 남자랑 자, 빨리 와. 빨리 와. 야, 자 헐비치 쳐. 헐비치 쳐. 자, 하나 둘 셋. 가. 와. 야 이거 어디 벗었는지. 야 한 시간 짧다. 짠! 남편이! 오늘은 왠지 술이 있을 것 같으다. 언니야 부산 술이 또 맛있다 아닙니까? 술만 맛있으면 뭐하고 남자가 없는데. 언니야 근데 나는 오늘 부산 남자랑 말은 한마디 섞고 갈란다. 부산 남자 품에 한번 안겨봐야지. 맞습니다.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나 근데 헐미친 투어가 왜 헐미친 투어겠어? 야 미친놈아 인작전이지. 너네 이제 헐미친 투어.
삭취하고. 나 미친놈이야. 앞머리 그거 감든 거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땀을 내가 존나 싸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땡볕에 지금 하고 있는데 촬영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야, 진짜 뭔 소리야? 지친 거 같아.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제가 그냥 누나들 찍고 다니는 거지 누나들 일상이잖아요. 무슨 촬영이에요? 아 미안하다. 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누나가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어. 들어가서 자세요. 아니 할 건 해야지 또. 또 존나 처먹고 있다 얘네들은. 남자 안 만나신 거예요? 남자 있으면 만나는. 이제 헷갈아 들어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만큼은 진짜 다른 때와 그 마음가짐 버려. 오빠야 한번 하고 갈래 진짜로. 야 그리고 누가 어? 지금 한번 했어. 언니 언니 티야? 언니 티냐고. 살아있는 티네요. 한번 훑어봐 그거는 사람인데. 우리가 뒤쪽으로 가야 돼 그냥. 야 아니면 내가 사투리 쓸까? 오빠들 어떻게 했더라. 야 나 부산 사투리 까먹었어.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왔는데. 최민식 흉내 내주세요. 쉘게 뭐 너무 소장 남천동 살게. 혹시 깔려 꽂아봐. 그걸로 꽂아봐. 남자 플라팅 해봐. 오빠 내가 쓸모래. 남자 플라팅 해봐. 어떻게 하시지? 몰라? 뭐요? 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는 거. 소리 질렀어요. 밑에 있을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 맞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밑에 계셨구나. 와 어떻게 또 이쪽에 또 오셨네요. 요트 타고 광안리로 와가지고 술 한잔 해야 되니까. 아 살인가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저희 친구끼리 추억 쌓으려고. 몇 번 탔었잖아. 우리가 15번째. 뭐야? 전 34살. 아 예 어떻게? 어어 여자. 어 친구다 친구다. 오 나고 너 처음이야. 오빠네 오빠. 오빠. 오빠 친구라니까. 아 나한테도 오빠다 오빠. 어 그러면 다 친구분들이구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명이 너무 또 약간 뭔가 쓸쓸해 보이고 적적하네. 그런 느낌이 지금 있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 나 끌려간다. 지원하다. 틴트 틴트.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나 여기 앉아. 예? 아, 아니요. 잠깐 앉으려고.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자리? 아니 그냥. 어 여기 이제 아직 안주가 안 나왔구나. 안주 주실래요? 그래 그래 안주 드리자. 근데 멋있다. 아니 먹여주려고요? 벌써 먹여주려고요? 아니 무슨.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안주 없으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 아니 맞아. 술도 안 드시고 계신데 무슨 안주를 챙겨줘요. 아, 야, 이제 주면 돼. 야, 너 술 함부로 너 다른 술 주면 안 된다. 너 벌써부터? 어? 무슨 술? 너 그것만은 참아. 친구가 되니까 울고 계세요? 왜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슬픈 일이 있어. 와, 나 근데 나 친구 만나니까 나 텐션이 확 살았어, 나 진짜. 얘 고향 친구 만난 느낌? 남자라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끄는 거 봤지? 여기 팔뚝 봤어? 팔뚝 이거 끄는 거. 야, 미진아, 왔다. 왔어. 미진아, 진짜 뭐하냐? 야, 미진아, 왜 뭐하냐? 보고 싶냐? 걔 뜨 있냐? 니 왜 거기 앉냐? 니 왜 거기 앉냐? 아, 그러면은 부산 사시는 거예요? 네. 고향도 부산이고 평생 부산에 살았어요. 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저희 부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자주 올지도? 부산에 왔으면서 지금 1년에 한 번 온 거잖아. 너는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온 거 아니냐? 언니 화장실 가서 침 한 번 더 바를 거야. 아니 니가 니 침투만 더 바를 거야. 니가 니 자리만 더 삐지지니. 나도 그럼 이럴 수밖에 없지. 아 입에서 썩은 냄새 나네. 뭘 먹은 거야 진짜? 혼자 썩은 거 먹었죠? 야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나는 친구니까 말 편히 할까? 어 좋다. 나 친구 알아. 내가 또 말을 좋아해가지고 언니가 우리 언니가 말 뛰잖아. 말띠. 언니가 짜장 보낼까요? 안쪽에 자리인데 저기 안 가세요? 어 미안. 먼저 따라. 그럼. 지원이 한잔 오라버니한테 한번 받아. 오빠 감사합니다. 지원 아까 혀 애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돌아오라고. 오빠 감사합니다. 아니, 지원아. 정상적으로 돌아와.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어디서 자? 뭐야? 뭐라고? 아니 왜? 아니 오늘 어디서 자냐고. 아 지민이 이사는 어디예요? 영호동? 영호동? 영호동. 영호동? 영호동. 야! 너 괜찮아요? 나 어차피 안 될 거 가면 안 되냐? 나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부끄러워. 언니가 한번 따라주세요. 아, 어, 야, 아, 근데 친구한테 받는 슬립은 다르다. 나만 따라주는 거? 나한테 주려고 일부러 소주병을 뺏은 거? 어, 마음이 있다는 증거. 저도 안 따라주세요. 아, 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얘가 나만 슬립 따라줬어. 친구니까. 야, 러브라인 다 만들어졌는데 집에 가자. 나도 끼어들어야죠. 러브라인 다 만들어졌잖아 지금. 근데 약간 접근식적으로 하는 마음을 주면 약간 마음을 표현하고 막 약간 이런 못바꿔주 그래? 신호가 와요? 이번엔 진짜 뭐 어떻게 동갑이 잘 맞아? 뭐 동갑 나이가 중요하나? 마음이 중요한데. 어 그렇지. 너의 지금 마음은 어때? 저널 쪼이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거 무조건.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아 혹시 나보고 빨개진 건 아니지? 야, 우와 너 아까부터 왜 이렇게 실실 막 그 혼자 웃고 있다는 거? 뭔데? 어 부끄러워 흔들린가 봐. 야 뭐야? 너 스포츠랑 똑같아가지고 못 찾겠어. 야 못 찾겠어. 야 어디 있어? 야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저희 부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산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야. 어? 고향이? 고향이? 야 고향이 아프다. 고향이 터졌다. 살이 아 약간 안주가 필요하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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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대. 야 너 왜 안 마시냐? 어머어머 아직 누나한테 얘기 시킨 야 이거 지금 찌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근데 야 한 5만 원 리셋이 살짝 될 것 같아. 치약도 뭐 좀 싫어가지고 술에 취했으면 좋겠거든 너가. 치약가?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취미야 이 모습이 나오고 이러니까 나 그거 좀 중요시하게 보거든. 나 갈게. 괜찮아. 나 근데 진짜 갈게. 아, 가야 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대교 좀 보고 있어. 저기 너무 예쁘다. 네 아가리에서 쌈장 냄새 존나 나요. 헌팅 대도 문제예요, 병신아.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부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세 번 올 거야, 진짜로. 이제 아우. 언니 지금 언니 나가리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 진짜 조금 힘들어. 오늘 헐미채 투어의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라.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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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주니까 두점 들어온다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잠깐만. 아니 저 배불러요. 아니 저 뷔페가 너무 잘 썼어요. 누나 행복하시죠? 맞아. 아 씨발 짜증나. 일단 고추를 넣는 거야. 매운 고추인데. 아! 내가 준 거 왜? 야! 어 고마워 챙겨줘서 고마워. 나 혼자 이렇게 많이 먹는 줄 알았어. 같이 마시자 그러면. 근데 너 되게 술 잘 마신다. 너 근데 뭐 술 버릇은 없어? 너희 숙소 데려다 주는 게 내 술 버릇인데. 어? 너희 숙소 데려다 주는 게 내 술 버릇이라고.
그러면 내 숙소에 존나 맵다. 나 취하면 너가 내 숙소에 데려다 주고 너는 어디 가는 거야? 숙소에 데려다 주고 난 집에 가야지. 왜 좋아해? 아 그래도 이건 날 찐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한 번의 성행위가 아니라 날 여러분들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라는 건 이건 찐이야 맞지? 그래 그러면 나 오늘 숙소 데려다 줘. 여기 근처야. 그럼 나 너 믿고 마신다? 네 믿고 마시라. 알았다. 그러면 썬베리 나 너만 믿는다. 뭔지 알죠? 완전 화장하지 마. 인스타 하세요? 어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오지마. 두 명의 남자를 지금 나 어떡해. 나 지금 파무 파탈이야 지금. 파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진짜 파탈이다. 난 100%야. 나도 인스타 아이디 좀 알려줘.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어 당연하지. 근데 난 장거리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존나 자신이 있는데? 나는 진짜 나는 내일이고 다음날이고 나는 난 진짜로 여기에 와서 맨날 이 옆에 있을 자신이 있고 일터를 여기로 바꿀 자신도 있고 나는 사람 앞에 아무것도 없다. 난 너밖에 없다. 나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너도 자신 있으면 걸어. 자 아이디 알려줄게 내가. 누나 진짜 믿어. 그럼 얘는 찐사랑이라니까.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없었잖아. 근데 얘는 찐이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저도 지금 부산에 뭐 한두 번 오지만 앞으로 뭐 네다섯 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와. 같이 오면 돼. 언니 나는 사람 앞에 장사 없어. 나 오면은 나도 무조건 시켜봤어. 마치 그거 오케이. 비행기 1+1 해가지고 오자.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그것은 바로 사랑. 언니 나는 사랑이면 인생 다 걸어.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우리 짠 한 번 그러면 할까? 야! 나는 야, 진짜 부산으로 이사 올랍니다. 부산 잘한대. 오빠야 나는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나는 부산 티켓에 대면 안 왔는데. 네 누나. 야 치우야. 치우야. 치우야 우리 부산 좀 태워놔줘라. 어 빨리빨리. 어? 아니 우리 오늘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지금 기차랑 비행기랑 다 매진이야. 야 오늘 안 가면 진짜 우리 못 사게. 오늘 쇼 봐야 된단 말이야 제발. 어? 여보세요? 우리 얘 때문에 연애 못한 거야.